이번 영상은 이런 금속 각인에 대한 영상입니다. 시바트 다이오드 레이저로 각인 중입니다. 금속 각인인데요. 이 부분은 겉면에 코팅을, 핑크색 코팅을 태워서 안쪽에 알루미늄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각인이라기보다는 코팅을 벗겨낸 거죠. 코팅되지 않은 순수한 금속판 위에 각인을 해보면 이런 독수리 모양을 각인하고 있는데요. 각인은 되고 있는데 각인은 되었지만 색깔 차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개인 장비로는 선명한 금속 각인을 할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각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릴리언스 레이저 잉크 스프레이라는 제품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스프레이를 도포한 다음에 각인을 하면 선명한 라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간단히 시연해 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위에 새길 건데요. 겉면에 기름기 같은 게 없게 알콜로 닦아줍니다. 닦은 뒤에는 알코올기가 남아있지 않게 잘 닦아주고, 그리고 살짝 건조시키죠. 스프레이를 뿌리기 전에 먼저 각인기에 초점을 세팅해 둡니다. 스프레이는 색상별로 있는데요. 이건 블랙 색상입니다. 사용 전에는 잘 흔들어 줘야 됩니다. 매뉴얼 상에서는 한 2분 정도 흔들어 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프레이를 하는데요. 금속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두껍게 뿌리면 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영상처럼 얇게 흐트러트리면서 2, 3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2회를 뿌렸고요.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만 더 뿌려줍니다. 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3회 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대로 건조시키면 됩니다. 제 생각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기다리기 귀찮으신 분들은 헤어 드라이어로 말리시면 됩니다. 비모 레이저로 각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W CO2 레이저입니다. 테스트로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 로고를 새겨볼 건데요. 브랜드 로고는 구글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파워 70%에 속도는 70ms를 사용하였습니다. 브릴리언스 홈페이지의 권장 설정에는 30W CO2 레이저의 경우 100%의 파워에 100ms의 스피드를 사용하라고 권장 설정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끝났으면 물에 헹구어 줍니다. 손으로 살살 문질러주면 깨끗하게 닦여나갑니다.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라인을 볼 수가 있죠. 글자가 고체화돼서 문질러도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스프레이에 표시된 것을 보면 CO2 레이저, 파이버 레이저, YAG 레이저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YAG 레이저는 피부과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유저는 다이오드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10W 다이오드 레이저 각인기 라제르비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소재의 브릴리언스 잉크 스프레이를 뿌리고요. 지금 각인하는 것은 테스트 모드 각인인데요. 저 네모난 검은색의 그 블럭 하나마다 레이저 파워와 속도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각인한 뒤에 적정한 스피드와 파워를 찾아보는 거죠.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각인이 다잘 돼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에 헹구어 주니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고체화돼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 테스트 모드 각인은 샘플이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는 요령은 이제 파워 단계가 10%부터 100%까지죠. 파워가 10%, 20%, 30%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올라가서 여기 100%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요 칸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파워가 60%일 때 스피드를 150으로, 150ms로 설정했을 때라는 얘긴데요. 보시면 다 선명하게 나와서 요 밑에 쪽에 조금 잘안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잘 나와서 중간 값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파워 50%에 속도는 150ms로 하였습니다. 일단 각인은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깔끔하게 세척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냥 보기엔 그럭저럭 괜찮은데 색이 살짝 벗겨져 있죠? 각인된 부분이 안착이 잘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묻어나옵니다. 안착 부분은 파워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높은 100% 값을 이용해봤습니다. 테스트 몇 번 했더니 검은색 스프레이는 다 써서 이번에는 레드메탈 쿠퍼 색상을 이용했습니다. 파워를 최대로 해서 100% 파워에 속도는 125mm로 하였습니다. 테스트를 몇 번 해서 왼쪽이 지저분한데 오른쪽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설정의 테스트는 나이키와 기아 마크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CO2 레이저로 테스트한 거고요. 당연히 묻어나오지 않고 안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죠. 이건 10W 다이오드 레이저 50% 파워를 썼을 때는 이렇게 묻어나옵니다. 이건 똑같은 다이오드 레이저지만 100% 파워를 쓰면 이렇게 묻어나오지 않네요. 다이오드 레이저라도 이렇게 100%의 파워를 쓰면 이 스프레이를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다이오드 레이저는 10W였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낮은 파워의 다이오드 레이저, 파워가 5W인 경우에는 아마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한 것처럼 스프레이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액체 형태, 또 파우더 형태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스프레이는 이렇게 작은 소형이었는데 일반적인 큰 스프레이 사이즈도 있습니다. 특수한 용도의 스프레이라서 가격은 좀 비쌉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